안녕하세요. 목동안 치과의 안성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에 인공 뿌리를 넣어서 상실된 부위를 수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광고를 하다 보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임플란트 치료 비용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치과에서는 35만원의 임플란트를 해준다는 광고도 하더라고요. 35만원이라니, 어느 병원은 100만원이라고 하고 어느 병원은 또 75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격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오늘은 임플란트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임플란트의 가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세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잇몸뼈와 고정이 되고 있는 뿌리, 즉 전문 용어로는 고정체라고 하는데 이 뿌리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는 치아의 뿌리와 같은 기능을 해서 보철물에 가해지는 힘을 턱뼈에 전달을 해서 보철물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뿌리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과 같은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지대주라고 합니다. 이 지대주는 크라운이라는 보철로 씌워서 치아의 모양으로 수복이 됩니다. 지대주와 고정체 사이에는 작은 나사로 연결되어 있고요. 크라운은 자연치아를 씌울 때처럼 임플란트 지대주와 접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임플란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임플란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정체와 지대주 그리고 보철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정체에 따라서 그리고 지대주의 종류나 보철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와 시술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정체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덴티움, 네오스트라우만 등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정체 종류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오스템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도 있죠. 사실 고정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모두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수술자의 경험이 수술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지대주의 경우에도 기성 지대주가 있고 환자에게 맞춤형 지대주가 있어요. 자, 크라운에도 도자기가 있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크라운이 있습니다. 각 부품에 따라서 시술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여러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병원마다 환자분의 치조골의 상태, 병원 경영상의 이유나 원장님들의 치료 철학에 따라서 이런 조합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2023년 2월 18일 기준으로 평생 동안 두 개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치아당 392,20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경우에는 전체 치료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임플란트 한 개당의 치료 비용은 123만원 정도예요. 이 금액의 30%를 환자분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할인을 하거나 병원에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외의 임플란트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 비용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임플란트는 가격을 정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병원에서 원한다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말이죠.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낮거나 한다면 이 임플란트 전체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임플란트 치료가 35만원이라고 했을 때 막상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뿌리만 넣는데 35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뿌리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지대주와 크라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남은 부속에 대한 가격을 추가로 넣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80에서 100만원 정도의 치료비용을 다 채우게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가 아닌 이상 절대 가서 35만원의 임플란트를 할 수 없어요. 임플란트를 3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광고를 해서 병원에 환자를 앉히기 위한 일종의 유인수단입니다. 사실 이렇게 추가해서 전체 치료비용을 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비싸긴 해요. 다 비슷해지거든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과들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치료 계획을 잡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거나 한 치아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는 고정체나 지대주 그리고 크라운의 가격대를 여러 가지로 형성하는 이유는 경영학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의 비용 지불 능력에 맞춰서 동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경영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어떠신가요? 들을수록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과 과도하게 저렴한 임플란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는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 좋은 재료로 하는 것이 좋아요. 결과적으로 치료 비용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병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고 자신과 잘 맞는 듯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이건 저희 병원에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치과가 있다는 의미예요. 원장님이나 직원 또는 병원의 분위기 등으로 말이죠. 다음에는 치과 회사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치과 병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